네, 지금 뭐 기관들이 어떤 종목을 샀을지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초반부터 저희가 1부 때도 얘기를 계속 나눴거든요. 그중에서도 돋보였던 게 자동차 쪽도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것 네. 같고요. 네,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가 있으실까요? 시장 자체는 좋지 못하죠. 예. 네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기댈 곳이 전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? 뭐 외부 환경을 보신다라면 러우 전쟁 지금 만두 달이 넘어갔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끝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, 러시아가 뭐 어저께 같은 경우는 뭐 그저께죠. 그저께 새벽에는 또 기습 가스 중단 뭐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이제 에너지 전쟁 쪽으로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, 뭐 이제 오늘 내일 정도면 이제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 다 실적 발표합니다. 뭐 애플, 아마존이 4대 천왕 중에서 애플, 아마존이 남긴 했는데 썩 기대감이 높지가 않아요. 뭐 메타 실적 좋게 나왔다고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저 그게 좋게 보고 있지 않거든요. 왜냐면 예. 그 이용자가 좀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용자 늘어난 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도 늘어났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런 거 확인하려고. 그래서 그건 좀더뭐 저만의 뇌피셜입니다만은 어쨌든 미국의 빅테크 실적 그렇게 썩 좋은 분위기 아니고 우리나라도 그 생각했던 것만큼 실적 어닝싱이 같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다 예. 보니까 외국인들 계속해서 매도세, 4월 한 달만 한 6조 원이 넘는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기댈 곳을 찾고 있는 것이 이제 좀 장기 투자를 하는 뭐 연기금이라든지 기관 쪽에 대한 어떤 매수 혹은 그들의 매수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특히 주식 같은 경우 보시면 수익률이 좋은, 그러니까 그전에도 그랬고 뭐 지금도 그 진행형입니다만은 기관이 매수를 해줘야지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이들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기댈 곳이 필요한데 지금의 시점에서는 외국인들에게 기댈 수도 없고 네. 그나마 기관 쪽에서 좀 유입되는 그런 흐름들에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섹터를 볼때 결국은 기관들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여전히 좀 분석이 필요한 거네요. 그렇죠. 그래서 뭐 기관들 보신다라면 이제 이 기관도 기관 나름인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뭐 투신 있고 금융 투자가 있고 연기금 세대 3대 기관을 보신다라면 약간 금융 투자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금융주 쪽, 그러니까 은행이라든지 보험주들에 대한 예. 러브콜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특히 뭐 은행주들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, 또 이제 금융 투자 쪽은 아 죄송합니다. 그 투신 쪽, 투신 펀드 자금을 많이 운영하는 투신 쪽은 자동차 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그 연기금은 뭐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. 근데 연기금의 2차 전지 매수는 좀 확인해야 될게 있는 게 뭐냐면 그한60% 이상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좀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게 있어서 예. 2차 전지를 많이 사긴, 2차 전지 섹터를 많이 사긴 했지만 2차 전지를 전체적으로 많이 산건 아니기 때문에 예. 조금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전체적으로 좀 쉽게 좀 이해가 되게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, 금융투자 투신,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 조금 집중하는 섹터가 조금 다를 수 있다, 이런 관점이셨습니다. 자, 그럼 흐름들을 좀 하나씩 살펴볼게요. 지금 최선호 테마주를 그럼 이 중에서 꼽는다면 중복되는 게 자동차란 말이죠. 그쵸. 그 최근 들어서도 계속 좋게 이슈가 나오는 게 네. 자동차이기도 하고요. 그쵸.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언제 소리소문 없이 지금 최근에 그 2월달 예. 뭐 1월달 하락한 걸 거의 대부분 되돌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. 뭐 러우 전쟁 지정학 리스크는 어느 정도 뭐 우리나라만 겪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? 물론 공장이 현대 공장이 있습니다만은 유럽의 큰 공장, 폭스바겐이라든지 뭐 이런 대형 업체들도 러시아의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 타격 자체가 꼭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다.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실적이죠, 결국에는. 뭐 어저께 GM이라든지 실적 발표했던 거 나쁘지 않았거든요. 예. 결국에는 특히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오는데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한 거에 대한 어떤 저평가 인식, 그리고 뭐 이건 기대 섞인 소리지만 뭐 반도체 부족 현상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,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결국엔 시간이 진행이 되면 반도체 예. 부족은 해소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맞물리면서 기관들 또 연기금도 이쪽에 관련해 가지고 좀 많은 매세를 유입시켜 주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
결국엔 반도체 부족 이슈가 언제 해소될 거냐. 사실은 계속 미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이 부분이 가장 투자하는 데 어려움이 아닐까 싶은데 그럼 최선호주로 테마를 이제 자동차로 꼽았다면 흐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현대 기아 같은 경우 실적 잘 나오면서 네. 오늘장에서도 지금 좀 약 강보합권 흐름 나타내고 네. 있는 상황이고요. 그 밑에 부품주들까지도 좀 전반적으로 살펴볼까요? 네, 뭐 기아 같은 경우는 지난 뭐 12월 주가까지 회복을 했고요. 그리고 뭐 SL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 있어요. 엄밀히 따지면 기아가 지난 그 12월까지 주가 회복을 했지만 저점 대비해서 23% 정도 올라온 거고요. 현대차도 엄밀히 따지면 뭐 바닥 대비 16% 올라왔는데 아직 뭐, 다 회복은 안 된 그쵸? 거죠. 근데 예. SL 같은 경우는 아직 완벽한 회복은 안 됐지만 뭐 바닥 대비해서 20% 올라오면서 특히 오늘 8% 정도 상승을 해주면서 어쨌든 모회사 그러니까 모회사라는 게 뭐하지만 그 완성 업체가 간다라면 부품주들도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 특히 뭐 전기차 전기차 하지만 여전히 내연기관 차가 대부분 아니겠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전통 부품주들이 최근에 뭐 SL이라든지 만두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섹터 쪽 보신다라면 뭐 동아기업이라든지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약간 소재 부품 쪽으로 해가지고의 기관들이 조금 일부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외국인 기관 연기금이 좀 다르긴 하는데 약간 중소형 쪽은 기관들이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예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큰 셀 업체 쪽은 또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좀 들어왔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 동아기업 주목해 보실 필요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을 많다고 해도 결국에는 연기금이 강하게 좀 매수를 좀 해줬고 또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들도 조금씩 좀 관심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 본다라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어저께부터 이제 오버행 이슈가 좀 있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하락을 대부분 되돌려 놨고 오늘도 이 정도 버티고 있는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의 그런 수급이 좀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뭐 동화기업, 뭐 SL 그리고 셀 업체까지도 좀 전반적으로 흐름을 짚어주셨는데 이 중에서 종목 좀 꼽아보겠습니다.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어떤 종목이 좀 유효하겠습니까? 저는 현대글로비스가 좋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이제 자동차 시장이라는 게 이제 신차 시장이 있고 또 중고차 시장이 있는데 계속해서 중고차 시장의 관심도는 더 높아지면 높았지 낮아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거기다가 현대차 그룹이 이제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지 않았습니까? 예. 근데 중고차를 현대차 그룹이 사서 이것을 다시 글로비스에 재판매를 해서 글로비스가 이것을 관리한다라는 것은 새로운 그 매출, 영업 포인트가 생기는 것이거든요.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현대 기아 차량 운송에만, 탁송에만 신경을 썼던 것을 이제 새로운 중고차 시장, 또 중고차를 국내에서만 판매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 수출하는 부분들, 특히 뭐 중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 중고차 상당히 잘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. 신흥국 쪽에서도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매출,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뭐 해외 물류 관련해서도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중고차 시장까지 같이 안고 간다라면 저는 현대 글로비스 상당히 좀 주목해 볼 만하다.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보신다라면 외국인 기관 뭐 계속해서 러브콜을 좀 보내주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조금 많이 오른 감이 있습니다만은 현재가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일단 목표가 짧게 한 22만 원 정도 열어놓고 그 자리가 돌파됐을 때 또 더 그 높은 가격을 예상해 보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. 손절가는 19만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뭐 지금 가격대에서는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. 네, 뭐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또 기업 가치에 대해서 재평가하는 또 이런 흐름들이 네.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지금 1%대 강세고 한 3월 18일부터는 어떻게 보면 우상향 기조다 이렇게 네.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0만 4천 원 흐름인데 목표가를 일단 22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. 현대글로비스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한 종목 짧게 조금 더 네.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부품주 중에서는 어느 쪽을 좀 보세요?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품주 뭐 SL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만도 같은 경우도 뭐 자율주행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증권사마다 약간 엇갈리는 내용들은 좀 그러니까요. 있습니다. 뭐 어떤 증권사들은 뭐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어떤 증권사는 좋게 보고 있는 특히 만도에 유독 그런 그렇죠. 만도가 유독 예. 이제 그 약간 편차가 심한데 저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지금 주가 수준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새로운 전기차 이런 부분들 시장에 대해서도 만도가 좀 안정적인 매출을 이어간다라면 저는 좀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. 네, 만도도 다시 한번 좀 추가적으로 상승력 가져갈 수 있다 얘기를 해주셨고요. 만도와
비롯해서 현대글로비스도 현재 20만 4천 원인데 목표가 22만 원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